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금동현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C9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금동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은 어디 왔냐면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난생 처음으로 타로점을 보기 위해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도착한 상태라서 이제 한번 타로점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제 처음 타로를 받아보는 거라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한번 이제 타로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선은 잠깐 쳐볼게요, 여러분. 쉬운데.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꿈을 이루시고.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자, 뭐가 궁금해서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또 타로가 처음이라서. 아, 타로 보러 오셨어요? 네. 예. 타로는 조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진로 적성이 궁금하신 거예요? 진로는 이제 찾은 것 같은데. 이제 그 길이 나의 길인지. 네.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네. 아, 이쪽으로. 자, 우선 그걸 봅시다. 내가 이쪽으로 입문을 했는데. 네. 나하고 정말 잘 맞는지. 하게 되면 내가 언제쯤 뜰 수 있을지 그걸 구체적으로 봐드릴게요. 네. 자, 그럼 자기 연예인 꿈을 생각을 하시고. 네. 여섯 장을 뽑아보세요. 오, 여섯 장이요? 예. 이거 주세요. 이쪽. 네. 잠시만요. 성향이 되게 예민하시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본인의 생각해도 귀에 많이 놓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다 싶으면 좀 밀어붙이셔야 돼. 네. 근데 이게 누구한테 표현도 안 하고 혼자 고민과 갈등을 너무 하시는 거야.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내게 내가 빠져버린다고 그러죠? 연애 활동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게. 네. 여기서 봤을 때는 노래보다는 연기 쪽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 왜? 이게 감정 잡는 거 끝내주잖아요. 네. 근데 멜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자기하고는 맞을 것 같아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다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뭘 시작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다 시작을 해요. 지금 달별로 자기가 이렇게 계획 잡은 거 있어요? 달별로요? 최근에 뭐 2월이나 3월이나 뭐 그런. 네. 식으로? 아, 1월 하나 뽑아봐요. 1월이요? 1월달 생각하고. 네. 자, 2월달 생각하고 하나. 2월달이요? 1월달에는 생각지 못하게 뭔가 돈의 수입이 좀 들어오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진짜요? 큰 거는 아니어도. 네. 내가 뭔가를 이제 움직여서. 네.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달이고. 2월달은 조금 준비 기간 같아요. 2월에는 뭔가가 이렇게 터질 듯 하면서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3월달 대박이네. 3월달에 이거 자기 명예 이름 떨칠 수 있는데. 진짜요? 이거를 시작해서 3월달부터. 자, 그러면 3월을 위해서 한 장 뽑아봐요. 한 장이요? 네. 대박. 자기 재주 진짜 많다. 진짜. 그 재주를 1%도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게. 네. 굉장히 능력 있는 카드인데요. 네. 자기의 끼를 전혀 지금 발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 무한정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는 것만 곱해봐. 이게 다 보석이잖아? 네네. 보석을 크게 지니고 있는데. 네. 자기는 이 보석을 지금 꺼내놓지를 않는 상태야. 그랬더니 이거는 무한정 내가 이제 앞으로 대상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거지. 근데 그 시발점이 여기 3월달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3월달에 어떤 뭐 작품이라든가 활동이 있으면은요. 네. 이거는 명의로 봐도 돼요. 이게 관이거든요. 관은 뭐냐면 내 명예, 명령이에요. 네. 단점이 있어. 네. 빠릿빠릿하지 못해요. 왜? 이 성향이 되게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생각이 많아서 귀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런 걸 감추 생각하지 마시고 표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고민과 갈등을 혼자만 삭히지 마시고요. 네. 주위에 있는 자기를 이제 보호해주는 뭐 매니저나 없어도 이렇게 뭐 소속사라든가. 네. 자기를 케어주는 사람한테. 네. 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가 정말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막 시작하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네. 이 소속사에서도 자기한테 무한정 투자를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만 잘한다 그러면 계속 뒷받침 해주실 것 같아. 네. 올해 그러면 내가 체력이 잘 받쳐줘서 이거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네. 봅시다. 네. 자, 건강 생각하고 6장 뽑아보세요. 네. 자, 올해 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활동 많아서 4월달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다. 4월달 많이 지치고 힘들다라고 나오거든. 네.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체력 관리 하시고 네. 일만 열심히 하시면은 올해 운은 되게 좋아. 저 친구 너무 보고 싶어요. 자기 되게 좁죠. 좁고 친구야? 깊게 가죠. 맞아요. 네, 많지 않죠. 네. 자기 성격이 그래요. 자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성격을 보니까. 네. 자, 6장 봐라. 내 교우 관계는 어떨지? 잘 삐지고, 뒤끝 장렬이고. 그래서 항상 네. 내가 마음에 먼저 열고요.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외로워요. 네. 주위에 사람은 많아요. 없진 않아요. 사람이 많은데, 네. 내가 다가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대놓고 욕설을 하거나 네. 대놓고 미워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남들한테 그렇게 미움 사지는 않아. 네. 그렇지만 내가 외로워.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다라고 나오네요. 네. 됐죠? 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제 타로에 대한 걸 다 본 거죠. 지금. 네, 그러면 네, 저 만족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타로를 이제 다 보고 왔는데요. 사실 오늘 처음 봐봤는데 이렇게 잘 맞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기분도 좋고 근데 지금 너무 막 엄청 잘 맞아가지고 좀 어안이 벙벙한데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 타로를 봐주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잘하면은 엄청 좋은 결과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저도 열심히 이번 연도도 열심히 연습을 하겠습니다. 금낭난 여러분들도 올해 저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